하지만 이에 뒤지지 않는 무한 애완견 사랑 보여주는 아이돌이 있으니 애완동물로 토이푸들 쪼꼬를 키우고 있는 SS501의 김영준. 일상생활에 쪼꼬가 빠지는 법이 없을 정도로 사진 속 주인공이 돼버린 지 오랜데 앨범이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듣고 형준의 가방도 급습할 정도로 친밀한 사이. 게다가 형준 트위터에 쪼꼬 이름으로 글도 올라오고 심지어 형준이 진행하는 라디오에 초대 손님으로 출연까지. 자, 조용히 하세요. 지금 제 옆에는요 저희 집 푸들 강아지 김쪼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쪼꼬예요. 아, 뭐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쪼꼬 씨. 안녕하세요, 김쪼꼬예요. 자, 쪼꼬 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왜 냄새 맡으시죠? 아, 그래요. 일단 반갑습니다, 쪼꼬 씨. 자, 쪼꼬가 나왔네요. 결국에는 오랜만에 말하고 있네요. 뭐라고요, 쪼꼬? 아, 지금 배고프다고? 아이고, 어떡해 우리 쪼꼬 씨. 김영준이 푹 빠져버린 김쪼꼬의 매력은 과연 뭘까? 쪼꼬 사랑 김영준을 만났는데. 안녕하세요. 네? 저요? 오늘 이제 스케줄을 하기로 가기 전에 제 강아지, 저보다 어떻게 보면 유명한 쪼꼬, 쪼꼬를 위해서 오늘 산책 좀 같이 하려고. 어머니랑 같이 올라 왔는데 아직 안 왔나? 어머니가 데리고 올 텐데. 네, 산책하려고요. 자타공인 김영준보다 인기가 많다는 형준의 애견 쪼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쪼꼬예요. 자, 보이시죠? 좀 큰가 이게? 쪼꼬야, 인사해 빨리. 안녕.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성은 김이고요. 이름은 쪼꼬야. 김쪼꼬라고 하고요. 지금 몸무게가 7.5kg 정도 나가는 소형견은 아니죠. 이제 중형견으로 커버린 토이푸들이라고 합니다. 쪼꼬야, 인사드려 빨리. 내려달래. 그래요? 비슷해요? 쪼꼬야, 비슷해? 어릴 적부터 형준과 기범 형제에게 사랑 듬뿍 받으며 자란 강아지 쪼꼬. 기범 미니홈피에 훈련 모습이 공개될 정도로 말도 척척 알아듣고 애교도 찰찰 넘치는데. 아주 이쁘다. 아이고, 눈, 손. 쪼꼬 손. 그렇지, 이쪽 손. 그래, 잘한다. 그렇다면 카메라 앞에서도 잘할 수 있을까? 쪼꼬야, 형준이 직접 시범을 보이는데. 엄마 잡고 있어봐. 쪼꼬, 앉아. 앉아. 쪼꼬 앉아. 쪼꼬 앉아. 쪼꼬 앉아. 내가. 쪼꼬야, 앉아. 쪼꼬, 앉아. 잘했어요. 쪼꼬야, 앉아. 미안해요. 아, 집에 잘했는데. 쪼꼬야, 정신 차려. 지금 방송이야. 우리 잘해야 돼. 쪼꼬 화이팅. 쪼꼬 앉아. 멋져. 쪼꼬 손. 잘하자. 쪼꼬 손. 앉아. 앉아. 쪼꼬 손. 쪼꼬 손. 자, 오른손. 쪼꼬 손. 앉아. 쉽지 않은 쪼꼬 훈련. 원래 말 되게 잘 듣는데 이상하다. 엄마, 엄마가 해봐. 앉아. 어머니께 바톤 터치. 하지만 원래 사람들 많이 만나면 되게 흥분하고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해서 외출이 많이 없으니까. 손. 이거 봐 하잖아. 이거 봐. 다시 손. 앉아. 조금 앉아. 발 앉아. 앉아. 손. 자, 오늘 여기까지. 말을 안 들어 아직까지. 얼마 전에 4월 달에 생일이라서 파티도 해줬는데 내년 파티 때는 한번 찾아오세요. 같이 파티를 하자고요. 말 안 통하는 우리 쪼꼬와 함께. 그때 되면 쪼꼬가 더 커져 있겠네. 다 크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이 말의 뜻이 무언고 하니? 사실 손안에 꼭 들어올 크기의 토이푸들이었던 쪼꼬. 하지만 1년도 안 돼 폭풍 성장. 요즘 포털에서 개사기 치면 제가 나오더라고요. 참 미안합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도 조금 너무 상황스럽거든요.
그 사진을 찍은 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놀랐죠. 궁금돼 버렸어요. 그러니까요. 토이푸들인 줄 알고 샀는데 대형견이 돼버려가지고 개사기 당했다고 포털사이트 인기입니다.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개사기라고 김영진 뜹니다. 그래서 쳐봤더니 나온다. 정말 궁금한 개사기의 진실 김영준에게 직접 물었는데, 처음 제가 분양받았을 때 이 사진을 보고 갔어요. 이제 손 요만하죠. 손에 제 손에 이렇게 다 들어왔었는데 그냥 너무 귀여웠는데 따라 자 슬슬 커지면서 이렇게 커졌어요 쪼꼬가. 근데 제가요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좀 커지긴 했어도 이게 원래 정상이래요. 원래 스탠다드 푸들은요 진짜 저만 해요. 진짜 저만 이렇게 걸어 다녀요. 저만한 다리 이만하게 길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닌가? 어쨌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형준의 토이푸들 쫓고 바나나 바나나 내심 개사기라는 단어가 걸렸는지 다시 말을 꺼내는데, 개사기에 관한 기사를 보니까 전 내심 기분이 좋았던 게 그만큼 좀 저한테도 관심 있어 주신 거고, 그리고 제 강아지한테도 쫓고한테도 또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이로운 그런 관심이었으니까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엄마 없으니까 낑낑거려 조구가. 이제 마무리 인사를 위해 조구와 함께 앉았는데 낑낑거리는가 싶더니 안절부절 시선 회피까지. 아 조구야 깎아. 역시 이거였어. 털었어 털었어. 정말 아니야. 자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결국 네 이뉴스코리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그리고 강아지 조구와 함께 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조구님 즐거우셨어요? 네 네 괜찮아요. 저 괜찮았어요. 네 조코도 괜찮았다고 하네요. 앞으로 저 김영준의 활발한 활동 모습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강아지 조코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저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뉴스 코리아 화이팅! 또 자주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조코 안녕해. 조코와 형준 우정 사랑 영원하세요.